안녕하세요, 모아분들. 들어오고 계시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냥 모아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켰는데 켠 김에 멤버들 지금 저녁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는 김에 먹으면서 모아분들하고 하고 싶어서 키게 됐고요. 사실 최근에 멤버들하고도 유닛으로도 많이 하고 뭔가 다 같이도 많이 했는데 저 혼자 좀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모아분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너무 좋네요. 네. 댓글이 보면 코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지금 머리도 잘 수업하다가 갖고 지금 다 떴어요. 모자 쓰고 해갖고. 그래서 조금 쾌쾌해도 약간 이렇게 봐주세요. 깜짝이야. 시원하네요. 그래서 우리 모아분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아, 오랜만에 혼자 하니까 어색하네. 근데 재밌네. 아,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아, 이거 코트 아닙니다. 코트 아니고 얇은 짧게 오는 그런 자켓이에요. 저녁 메뉴 추천.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먹는 저녁 메뉴 보여드리면서 이걸로 추천드릴게요. 저는 오늘 요 닭발을 시켰어요. 네. 사실 이 닭발이 저희 직원분께서 저번에 브이앱 끝나고 막 식사하러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드시러 가세요 했는데 막 불닭 아니 뭐야 닭아닭 불닭이란다. 닭발 먹으러 가신다고. 그래서 아, 진짜요? 어디가 맛있어 하니까 이걸 추천해 주셨어요.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아, 저 나중에 꼭 먹어봐야겠다. 이러고 오늘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닭발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하다가 좀,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먹으면서 볼게요. 모아분들도 저녁 식사 꼭 하세요. 못 드신 분들 있으시면. 진짜 오늘까지만 많이 먹고 내일부터는 관리하자. 맛있다. 계란찜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모아분들 오늘의 TMI 되게 많이 물어보시니까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멤버들이 공차 시켜 먹었는데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었어요. 아메리카노 너무 마시고 싶어갖고 요즘 아메리카노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원래도 좋았지만 뭔가 아메리카노가 더 시원하고 깔끔하고 향도 좋고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아메리카노 마시면.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 마셨습니다. 허그 커버했는데 소감. 일단은 사실
저희 동방신기 선배님이 초등학교 막 유치원 초등학교 때 데뷔를 하셨었나?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하그 무대 한 건 너무 영광스럽죠. 사실 대선배님의 곡을 커버해서 모아분들 그 팬분들로 하여금 되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동방신기 선배님들 예전에도 진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 팬이었고, 진짜 막 진짜 다 했거든요. 막 라이징 선하고 막 퍼플 라인 막 진짜 엄청 좋아했거든요. 또 제가 유노 선배님 팬이었는데 춤잘 추셔가지고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또 저희 무대 리액션도 해주시고 너무 영광스러웠죠. 감사했죠. 사실 너무 감사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또 모아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랬습니다. 닭발 무뼈예요. 뼈 없어요. 윤호연 선배님께서도 인상 깊게 봐주셨다고. 사실 너무 잘 추시는데, 제가 또 윤호연 선배님 댄스 댄브 파트 때 제가 윤호연 선배님 감수하시는 것처럼 제가 했는데, 잘했을지 모르겠네요. 워낙 너무 잘 추셔갖고. 근데 좋게 봐주셨다니 다행이네요. 모아분들이 하도 패딩 입고 다니라고 하셔갖고 좀 최근에 마음에 드는 패딩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조만간 입고 나오겠습니다. 안 돼. 신고 안 돼. 오빠 왼쪽 눈 갖고 오른볼 찌르는 거안 되는 거 알아? 오른쪽 볼 되는데요? 런닝맨 비하인드요? 사실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 근데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사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게저 제가 진짜 런닝맨을 한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제가 한 10년 됐는데, 요즘도 이제 그 아시죠? 왓챠에 그 런닝맨 이렇게 있는 거 그래갖고 되게 많이 보는데, 그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진짜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진짜로 나간다 딱 들으니까 와 어떡하지? 나 잘할 수 있을까? 막
부담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선배님들께서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잘 해주시고 사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되게 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재밌고 또 나와보고 싶네요. 이따 뭐 먹었어요? 닭발 그렇게 안 매워요. 일부러 폴라 입었는데 땀 흘릴까봐 매운 걸로 안 입었어요. 뒤에 뭔가가 있다. 기타 있습니다. 뭐가 있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드라마는 안 본데 요즘 저 해리포터 다시 쫙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해리포터 보세요, 여러분. 설마 안 보신 분이 있을까? 해리포터를 안 보셨다면은 꼭 보세요. 너무 빨라. 해리포터 안 봤어요? 싫어해요? 해리포터는 진짜 뭔가 봐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한 번쯤은 봐도 될 만한 영화인 보면은 모르겠다. 하여튼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아, 맵다. 아, 입술 부었다. 제가 원래 매운 거 먹으면 입술 붓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 땀나. 오케이. 되게 빠르구나. 연준 팬이라서 너무 행복해. 아. 그럼요. 전데. 헐, 땀나요. 어떡해. 아, 바람부터 모르겠다. 아, 땀나. 아, 맵진 않거든요? 아, 매콤한데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맵네. 밸런스 게임이에요? 오케이. 밸런스 게임 좋아요. 한번 가시죠. 자켓 대 패딩. 모아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자켓을 더 좋아합니다. 라면 대 곱창 라면. 곱창은 많이 먹으면 질릴 것 같은데, 아, 라면 진짜 안 질릴 것 같아요. 누너의 상남자. 제가 느끼기엔 근데 뭔가 누너의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갖고, 누너의. 5살 휴닝이 1명, 지금 휴닝이 5명. 아, 근데 뭔가 전 5살 휴닝이요. 아니다. 아, 지금 휴닝이 더 좋은데? 네, 전 5살 휴닝 하겠습니다. 5살 휴닝이를 한번 보고 싶네요. 그때 진짜 귀여웠을 것 같아요. 와, 1,000만 원트. 예스. 커피 대 음료수, 커피요.
근손실 대 근손실 뭐야? 저 연준이 어른이죠. 제가 원래 막 탄산 마시고 뭐 음료수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좋은데 즐겨 먹진 않아요. 막 뭐 툭하면 뭐 탄산이랑 같이 먹고 이런 타입은 아니어갖고 저는 그냥 밥 먹을 때 먹고 끝나고 약간 커피 한 잔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뭔가 좀 깔끔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입술 두 배 됐어요. 그렇게 심한 거? 맞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무슨 파마텍스 어쩌고 봤던 거 같은데 그거 진짜 파맞나요? 그 파마텍스 초코인가? 맞아요? 파마 맞든 뭐 그게 진짜 파맛 난다고 하긴 하던데 저 궁금해갖고 제가 파를 좋아하거든요. 양파든 파든 그냥 파를 좋아해요. 어때요? 양파 맞나요? 맛있겠다. 와 궁금하다. 그래갖고 그게 너무 궁금한데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안 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더 앞머리를 저번에 좀 밀었어요. 근데 다시 좀 많이 자라긴 했는데 연준이 립밤만 발라가지고 저 립밤도 잘 안 발라요. 사실 제가 약간 맨날 막 혀 좀 늘름거리고 막 입술 약간 침 바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습관이어갖고 잘 안 발라요. 저 일기 안 써요. 저 쓰는 걸 막 별로 안 좋아해갖고 따로 막 일기를 쓰지 않아요. 범규 걔 제 이름 뭐였냐? 범규인형인데?
요즘 겨울이잖아요. 그래갖고 손이 너무 많이 타갖고 핸드크림 되게 많이 발라요. 흑역사 있어요? 자연경 낀가? 흑역사? 안경 좀 흑역사인 것 같고. 뭐였지? 아, 제가 원래는 스키를 타는데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 스노보드를 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인가? 스노보드를 타는데 이제 옆에 막 애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래갖고 아, 나 이 어린 나이 이렇게 멋있게 스노보드를 타는 걸 내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약간 잘난 척을 하고 싶었죠. 그래갖고 제가 멋있게 그냥 어리니까 무서운 거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내려왔어요. 그냥 스노보드를 뭐 브레이크 뭐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일자로 쭉 내려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안 부딪히고 그냥 내려왔어요. 알아서 그냥 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왔고 딱 틀었는데 틀자마자 걸려갖고 제가 앞으로 배 이쪽을 그냥 이렇게 넘어져갖고 명치 쪽을 제가 세게 박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시죠? 명치 좀 세게 박으면 숨 못 쉬는 거. 그리고 도착해서 거리면서 누워있다가 친구들 내려왔는데 그냥 계속 누워있었어요. 부끄러워갖고 그냥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뭔가 흑역사예요. 졸업사진 망했는데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제 졸업사진 봐보세요. 그러면은 난 굉장히 양호한 편이구나 하실 거예요. 아직도 폼 배경화면 멤버들이야? 아, 제가 최근에 바꾸면서 그냥 폼 배경화면을 까만색 배경화면으로 놔뒀어요. 뭐 하나 설정 안 하고. 뭐 바꿔야죠. 멜뮤 댄브 비하인드 프로젝트. 일단 하나 먹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 더 빠질 수도 있대요. 하여튼 멜뮤 뭐 사실 뭐 제가
메뉴 비하인 뭐 그 무대 끝나고 모니터링도 다 해봤고 대충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충 어떤 반응들이었는지 대충 알아요. 알고 뭐 뭐 저희 착하다고 좀 말해주시고 근데 좀 되게 재밌게 했는데 아 저는 막 신나갖고 막 왼쪽으로 막 하고 막 왼쪽으로 그리고 저희 댄서분들이 되게 텐션이 높으세요. 그래갖고 와 화이팅 막 하고 막 제가 골반 뒤로 하면서 골반을 막 팡팡 튀기잖아요. 그럼 댄서분들 진짜 잘 막 화 막 호응을 진짜 되게 엄청 열정적으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모아 분들한테 들었어야 될 함성 소리를 약간 그래도 댄서분들한테만 댄서분들한테나마 대신 좀 들은 느낌이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뭐 대충 알지만 저는 재밌게 했어요. 모아 분들 재밌게 했고 근데 사실 처음에 골반 뒤로 하고 해바리 발 굴러봐 하고 좀 충격이었던 건 이제 처음 가이드 왔을 때 살짝 충격이었고 이제 다 거의 한국말이잖아요. 뭐 좀 영어를 좀 섞었어도 되게 뭔가 좀 사이사이 많이 좀 여러 개 섞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다 약간 그렇게 해갖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래서 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 듣다 보니까 되게 중독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죠. 연습 끝나고는 막 왼쪽으로 이러고 왼쪽으로 이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아분들도 당황하신 거 알거든요? 전 보고 근데 제가 장담컨대 한 번만 보신 분 절대 없으실 거예요. 안 봤으면 안 봤지 무조건 두 번 이상은 봤다 장담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성공적이었다 생각해요. 아 뭐 저는 그 좋았습니다. 하여튼 재밌었어요. 여자친구 선배님도 안무 선생님께서 브레이크 커버 해줬어 봤어요. 또 이제 그 여자친구 선배님들 댄서분 그 가르쳐주신 댄서분 선생님들과 저희 선생님들하고도 친분이 있으셔서 이제 저희가 통해서 봤죠. 와 저희 거 커버해주셨다 그냥 봐갖고 와 진짜 너무 잘 추신다 너무 깔끔하게 잘 추신다 하고 이걸 또 커버해서 올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해서 뿌듯했죠. 그리고 참 저희 이번에 저희 댄서분들이 참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힘들 때 저희의 텐션을 많이 끌어올려주신 분들이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저희 댐브로 분위기 살았다고 하잖아요. 완전 성공적. 오빠 가요도 축제에서 핑크머리 걔 탄생한 거 알아? 진짜요? 그 정도인가요? 진짜요? 그래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전 사실 그 모아분들이 파란머리개 파란머리개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쳐봤는데 파란머리개를 쳐봤는데 진짜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뭔 그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고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 되게 많이 존재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 무대로 저를 보여줬고 또 파란 머리가 기억에 남았고 뭔가 저란 제 이미지를 되게 좀 각인을 시킨 것 같아갖고 하여튼 뭔가 기억에 남게 해드린 것 같아서 뭔가 파란 머리개 뭐 핑크 머리개 되게 이런 얘기가 좀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사실 제가 막 그렇게까지 막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항상 다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전 저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아이돌 쪽에 너무나도 뛰어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뭐 각자마다 뭐 장점 다 다른 거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저를 그래도 되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뭐 수빈이 옷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줬던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브랜드가 아니에요. 소맥이 빵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연습생 때 벽 부신 썰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그건 제가 부신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연습하다가 또 다들 열심히 하니까 하다가 또 장난치고 놀 때 되게 많은데 하루에 이제 말뚝박기를 했죠. 근데 스킬이 되게 독보적으로 뛰어난 한 명이 있었어요. 제 멤버는 아닌데 나간 형인데 그 형이 어떻게 뛰냐면은 보통 같으면 뛰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있으면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여기 벽,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뛰어갖고 한번 짚고서 여기 발로 짚고서 이만큼 뛴 다음에 여기서 빵 찍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슈퍼마리오 엉덩이 막 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팀을 하면 이제 그냥 무조건 거의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 결론 어떻게 했냐 밟았는데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 이러고 이제 뚫어버렸죠. 당신 뒤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타밖에 없어요. 그게 가능해? 가능하더라고요. 전 몰라. 저는 난생 처음 봤어요. 말뚝박기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이름이 말뚝박기지 진짜로 말뚝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와 그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와 대단하다 했죠. 저게 가능하구나. 저는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는 밥 먹고 연습 중일 거예요. 연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다 제가 경희궁에서 셀카를 못 찍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그때 저 손이 너무 시렵고 너무 추워갖고 쉬고 있을 때 거의 그냥 옷 입고 핫팩 문지르고 있기 바빠갖고 나고 나서 아 맞다 했죠. 연준아 나 이제 고1 됐는데 축하해 줘. 근데 연준아 의지 오빠한테 의지 형한테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주말이면 다 15일 쉬겠죠? 아 근데 양 불었다 좀 큰 것 같아.
천천히 먹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질문 두세 개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모아분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윤준아, 이 상황이 좋아지면 하고 싶은 거 있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단독 콘서트가 진짜 너무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모아분들의 진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어요, 오늘. 올해가 진짜로. 그래서 단독 콘서트? 아침에 빵 파? 아니요, 저는 무조건 밥.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아침 안 먹고 온 애들 있잖아요. 아침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입맛이 없다 이래갖고 뭐 빵만 대충 먹고 온다 하는 애들 있는데, 저는 무조건 밥 다 먹고 왔어요. 전 아침에도 밤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캡처 타임.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포즈 추천 받습니다. 꽃받침. 오케이. 아, 야. 콧구멍 파는 포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으디 오빠한테 포즈. 마지막 볼콕. 끝나. 네. 아, 더 이상 저도 못 먹겠어요. 배불러요. 그래서 하여튼 오랜만에 모아분들하고 해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또 조만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못 드신 모아분들은 식사 꼭 하시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안녕. 밥 먹어요. 안녕.